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급히 피난을 가면서 쓴 시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때 너무 급해서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피난을 갔고요.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신하에게 반역을 당해도 부끄럽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을 하고 있었다. 기도죠. 일종의 기도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고, 나중에 그 기도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여러분, 말이 막힙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입이 다칩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할 기분이 있겠습니까? 깊은 우울에 빠지고,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음도 닫고, 입도 닫고, 말도 닫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말이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 숨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말이 막힌다는 것은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고, 그것은 호흡이 막힌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말을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평시에 늘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평소에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가 없던 사람이 이런 끔찍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기막힌, 정말 부끄럽고 죽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때 기도가 막히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건, 대화를 할수 있다는 건, 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친해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친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사소한 오가는 대화 할수 있지만 마음이 담긴 대화나 진정한 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친해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저는 평범하지만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가면서 하나님께 말을 했다는 것이 참 다윗이 하나님과 친했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마음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구나. 그게 그렇게 새삼스럽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도 말 통하는 친구가 있어야죠.
여러분에게는 말이 통하는 친구가 있으세요? 만나면 반갑고, 말하고,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친구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참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어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병들고, 또 오랫동안 병들고, 또 치매도 오고, 가면 자녀들에게 많이 폐를 끼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러는 얘기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늙어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뭘까? 라고 생각할 때 제가 외로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외로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말이 통하는 친구가 없다. 라고 하는 게 나이 들어 늙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잘 나갈 때는, 돈이 좀 있을 때는, 영향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 줄을 압니다. 그런데 약해지면, 그 높은 자리에서 은퇴하게 되면, 힘이 없어지면, 그런 친구들은요,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로워집니다. 그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도 친구하고, 여러분 아내하고 친구가 되세요.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친구 같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겐 정말 좋은 친구가 있으세요? 친구가 되려면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죠. 내가 좋은 친구감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8월 달에 결혼했는데 제가 10월 달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하나 읽어주시더라고요. 이거 제목이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였어요.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워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시작되는 시였는데요. 제가 그 시를 듣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한테 가서 그 시를 좀 베껴왔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타이핑해서 그때 캐나다에 있던 제 친구에게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다쓴 후에 끝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있는 나는 행복이니라. 내가 있는 너도 행복이니라. 너와 내가 있는 이 세상도 행복이니라.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이 양반들 연애하네. 그러고 웃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 아닙니다. 저는 그만한 친구가 있었어요. 말리길 떠날 때, 내 처자 맡길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말리길 떠난다면 당연히 그 처자는 제가 맞죠. 제가 그 시를 읽다가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처럼 중요한 축복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 막히지 않고, 마음이 막히지 않고, 말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친구가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여러분,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때와 같아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내일 한번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뭐 공장도 세워보고 이런저런 엉뚱한 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 젊은 탈북 청년들을 위해서 Bliss and Bless라고 하는 커피숍, 카페를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점장하던 친구가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저희는 무슨 공장을 하거나 이렇게 카페를 할 때, 숨은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 전도,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것을 표방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가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자꾸 방어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숨겨두고 그리스도를 믿는 진심으로 저들을 섬기면 저들이 변화하리라 하는 기대와 기도를 가지고 저들을 섬겼습니다. 거기 참장하던 아이가 우리가 참 친했는데 잘해줬는데 그만하면 이제 예수 믿을 만한데 아 예수를 오랫동안 안 믿더라고요. 제가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연도는 정확치 않습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 친구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이북에 있을 때부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다. 그게 아마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북에서 살아남는 삶의 지혜였겠죠. 그게 몸에 배서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귀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아, 소름이 끼치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더 기뻤어요. 2011년도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아, 지금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친구의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친구 삼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친구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도 좋은 친구 되도록.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는 복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친구들, 식구들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90장 찬송 골랐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주 아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성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신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다치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고 대화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쉬운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단순한 모습에 오늘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친했던가를 발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대화가 막히고 말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기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이 끊기지 않는 좋은 친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게 하시사.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는 복을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 또 며느리 이제 나중에 손주들하고 좋은 친구 되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아마 조금 더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아내하고도 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친구하면 그 복을 겸하여 받을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다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다음 날 뵙겠습니다.